2019년도 7월 3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급락을 했죠. 제가 어제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278이 오늘 중대 고비점인데 278을 못 넘어가면 오늘 급락이 올 것이다. 그걸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어제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장에 잠시 반등권이 오는 듯 하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정확히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걸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해야 선물 옵션을 하든 주식 투자를 하든 ETF 레버리지 인버스를 매수를 하든 이렇게 정확한 시황 분석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야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 6월 1일서부터 2016년도 6월 2일서부터 2018년도 6월 30일까지 자그마치 730일 동안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죠. 자, 코스닥 레버리지에다가만 투자를 해서 자그마치 730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주식 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투자해서 쫄딱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100만원으로 1억을 보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도전이 들어간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고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비어 있는 거는 이때 당시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코스닥에만 투자를 합니다. 코스닥이 변동폭이 많잖아요. 그리고 하락장이라고 했을 때 인버스는 변동폭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코스닥은 3.5% 정도 올라가면 코스닥 인버스는 많이 올라봐야 1.5% 2% 밖에 안 되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하루라도 손실 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레버리지만 투자를 들어간 겁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 선물 옵션하고 똑같죠. 자, 여기서 수익이 나는데 선물 옵션에서 수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주식 선물 옵션을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해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선물 옵션, 주식 전업 투자. 자, ETF 레버리지, 코스닥, 코스피, 레버리지 인버스에다가 투자하실 분 010-2173 이것도 아시고서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주식 전업 투자, ETF, 레버리지 인버스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 평생 가입비가 있습니다. 평생 가입비 처음엔 부담이 가더라도 액수를 뭐 억 단위나 5천만 원 이상, 몇 천만 원 이상 투자하시는 분은 1년 내내 레버리지 인버스만 투자를 해도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배우고 싶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비 내면서 천천히 리딩 받으면서 평생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한번 전업 투자를 한번 전문적으로 해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방장 붉은태양입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스피 인버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어제 장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자, 오늘 278을 못 넘어가면 무조건 이거는 급락이다. 그래서 오늘 엄청나게 급락이 왔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시초가를 깨고 내려갈 때 과감하게 옵션을 풀로 매수를 땡기거나 선물을 갖다가 과감하게 쏠 수 있다. 지식이 없으면 이렇게 절대 쏘지 못합니다.
자, 코스피는요, 코스피는 이번 장에도 내일 장에도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팁을 제가 말씀드리면 내일 장입니다. 내일 장에 272를 잘 보십시오. 271. 272를 잘 보십시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71은요, 오늘 이제 종가가 273이기 때문에 271이면은 약두포 정도가 더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데, 내일 올라가는 장이면, 오늘 워낙 급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절대 273을 깨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야 돼요. 올라가는 장이면. 그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고요. 아,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지만 유료 방송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팁을 제가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제 해외 선물, 여러분들 크루드 오일 거래 많이 하시죠? 해외 선물 어제장에 제가 요 구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 구간에서 무조건 반등 구간만 오면 매도로 때려라. 무조건 이건 어제 급락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녹음하고 난 다음에도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잠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올라온다라고 해도 계속 매물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P 한번 볼까요? S&P가 지금 오늘장에 반등권을 지금 찾고 있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S&P는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자, 오늘 지금 벌써 제가 어제 방송하고 난 다음에 어제 2960대에서 제가 방송을 드렸는데,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몇 티가 올랐습니까? 100, 한 3, 40틱 정도 지금 올라갔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S&P는 조정이 오면 무조건 매수가 유리하다. 자, 지금 요 구간이요, 지금 현재 요 구간이 지금 지수가 2985.25인데 요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수대입니다. 2985.25를 깨지 않아야 됩니다. 깨지 않아야 되고요. 뭐 단기 조금 하방 압력이 온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오면 매수가 유리한데, 2985가 절대 깨지면 잠시 하방 압력을 더 받을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S&P는 조정이 오면 아직까지는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무조건 올라가는 장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데,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나라 장은 빠지는가? 자, 이제 1년 반 전으로 우리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었죠. 근데 지금은요, 미국 무역 전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트럼프 전략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자, 트럼프가 G20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바로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때렸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맞을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십시오. 미중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한일 무역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그런 중대 변곡 구간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주가가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 인버스는 지금 굉장히 싸죠. 쌉니다. 근데 싼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싼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국 시장이 오른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디커플링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용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그마치 이 731 동안에 한 번도 딱 한 번 손실이 있죠.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날, 그날 제가 하루 화룡정정으로 파란불 하나는 찍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제가 파란불 그날 38,000원 일부러 손절을 쳤는데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731입니다 자그마치. 자, 이상 국내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 투자하시거나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정확하게 아시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배우셔야 됩니다. 선물 옵션 투자하시는 분들, 지식이 돈입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리딩을 받으시면서 투자하실 분들, 처음에는 회비 내기 좀 부담스럽겠지만 이게 평생 회비이기 때문에요. 분납 형식으로라도 내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전업 투자를 배우실 분이나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 선물 옵션 전문 교육, 자, 이런 걸 배우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